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에 유니버시티 플러스 특강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이시자 한자한문연구소 소장이신 심경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심 교수님은 뭐 한국과 중국의 고전문학에 정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교토대학에서 하셨기 때문에 일본 고전문학에도 정통하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삼국을 아우르는 굉장히 드문 대가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문과대학 교수님들이 책을 좀 많이 쓰시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술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거론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표작들이 많으시고요. 그런 반면에 또 한국과 일본에서 저명한 학술상도 여러 차례 수상하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시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의 서정과 시인의 마음이라는 선생님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학자분들이 되게 굉장히 그 글 쓰는 것들이 건조한데 우리 선생님은 또 거기 들어있는 선인들의 어떤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그 문체의 결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모신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책이 계기가 됐습니다. 2011년에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문학을 두루 섭렵한 책으로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어중문학과 교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분들의 전 또 전공이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한 그런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강의도 이 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걸리버 여행기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서양에서의 여행 문학에는 아마 익숙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선인들이 작품이나 아니면 또 동양 뭐 중국이나 일본의 고전 속에서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나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뭐 떠오르는 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아일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몇 해 전에 그 고대 교수님과 함께 그 승덕 지금 피서산장에 있는 곳에 열아일기 답사를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 후로 북경에 갈 때도 굉장히 이런 유적들의 관심을 갖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여행기를 읽는다는 것은 그런 그 생활과 마음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강연에 참석한 여러분들께서 심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선인들이 여행을 통해 표출했던 그런 특별한 감흥을 되돌아보시고 여행의 참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강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심경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사실 여행이야말로 우리 일상화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성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여행의 사상이라는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돼요. 또 독일의 문학 장르에서는 빌둥스로만이라고 해서 그것을 교양소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인간이 점차 어떤 여행이라든가 어떤 타인과 접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소설화한 것들이 많습니다. 괴테의 뭐 비르마이스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와 같은 장르죠. 영화 속에도 보면은 로드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요.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지를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 일상에서부터의 탈출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공무로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시적인 자기 문학적인 재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문학적인 성취가 높은 사람 다섯 사람의 예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할 때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지식을 주는 것보다는 레퍼런스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하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어떻게 정의할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책을 2011년에 집필을 했어요. 물론 한 해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서너 해 동안 걸쳐서 쓴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막연하게 떠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공간, 자기 존재의 어떤 기반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훌쩍 떠난다고 하는 것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논어에 보면은 소인회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그리워한다는 게 품을 회자로 되어 있는데 땅에 붙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 기반,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조건들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군자는 그와 반대겠죠. 자기 자신을 다른 공간에, 다른 존재 공간에 놓을 수 있는 결단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섯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네 사람이고 일본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자기 땅에 붙박혀 있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로 김시습을 들었고 오늘 질탕한 유람이다라고 하는 질탕이란 말을 사용한 것도 김시습에게서 빌어온 말입니다. 자, 일상에 친숙하면서 벗어나다 보니까 사실 여행은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여행을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것도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죠. 젊었을 땐 그나마 배낭여행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차 편안한 호텔이 좋고 어려운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행이란 사실은 이 트래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듯이 원래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이 고통이 없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행이 아닐 수도 있죠. 자기가 살던 편안한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여행은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 낯설은 것들을 어떻게 친숙하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영화감독 그 알프레드 히치콕 있죠, 그죠? 히치콕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평전을 읽으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젊어서부터, 그래서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활동을 했지만 이때부터 유럽 여행을 사실 영화 촬영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목적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만 상당히 고급 레스토랑에 일부러 간다든가 박물관의 전시회를 찾는다든가 이러한 그 시간을 틈을 내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영화의 모든 장면에 곳곳에 그 스며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평전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건 대표적인 얘기였습니다만은 사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넉넉한 여행을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낯설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보고 그것들을 자기화한다는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젊음에 오히려 큰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했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마 아시겠습니다. 김찬삼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여행에 관한 화보집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몇 번을 거듭 읽으면서 사실 내용 그 글보다도 거기에 있는 그 그림에 아주 매혹이 됐습니다. 천연색으로 된 사진들, 본인이 직접 찍은
그러한 사진들을 편성을 했어요. 몇 번째 여행인가 이분이 아예 그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배에다 싣고서 그래서 뭐 30일씩 걸리는 그러한 항해 끝에 어디 도착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록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아까 기초교육원장님도 보니까 이 김찬삼의 이 세계 여행에 대한 책을 읽어보셨다고 그러고 또 그분을 직접 만나뵀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부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차라리 히말라야를 가다가 이름 없는 곳에서 그냥 쓰러져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오른 사람들이 나를 묻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의 많은 유품들이 인천 어딘가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행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꿈으로 실어준 분이 김찬삼이라는 분이에요. 그 이후부터 여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이길래 이분은 그 당시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교통도 불편했고 그 다음에 공산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나라들 가기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분은 그 곳곳을 돌아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자, 근대 이전은 현재보다 더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백두산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옛날 사람도 올라가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대여섯 편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백두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방 수령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령들이 여러 농민들이나 지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아야 가까스로 통로가 열렸던 곳이에요. 그러기 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보고 합니다만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학자로서 유명한 다산 정약용 생각해도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위대한 학자인데도. 근데 오늘은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 김수습이 어째서 여행을 떠났는가? 왜 질탕한 유람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수습 하면 다 아시다시피 오세동자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죠? 오세동자라는 말은 5살 어린이란 뜻이에요. 5살 때 워낙 천재라고 소문이 나서 세종대왕이 승정원을 시켜서 이 김시습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과연 한시를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아이가 한시를 그냥 술술 썼거든요. 그래서 김시습에게 비단을 내려주면서 앞으로 큰 어른이 되면 큰 인물로 쓰겠다. 라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국왕이 사가의 어린이를 직접 만나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서울에 전체 퍼지면서 김시습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오세동자라고 불렀어요. 5살 아기씨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김시습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삼각산에서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분이 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와 안평대군을 죽였죠. 그러면서 이 단종이 즉위했지만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다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국왕이 됐습니다. 이 한 3년 동안 김수습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럴 때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그렇다면 하나의 국가의 정통성, 왕위의 이 계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의리를 젊어서부터 갖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세종이 양성했던 집현전의 학사들은 물론 다른 많은 신하들도 아무런 이와 같은 윤리적인 고민을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생육신, 사육신이라는 분들은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그런 저항을 한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와 같은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 멀쩡하게들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김수습은 상당히 회의를 느꼈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남긴 글이 탕유관서라길인데요. 이 사람은 승려가 되어서 제일 먼저 평안도 지방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평안도를 갔다가 관동, 그 다음에 호남,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먼저 평안도 지방에서 썼던 시들을 묶어서 탕유관서록이라고 하는 시집을 엮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발문을 적었어요. 이게 탕유관서록을 엮은 뒤에 쓴 후지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탄스러운 일을 당하고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도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한 몸을 깨끗이 한다면서 인륜을 어지럽히는 일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하나입니다. 가설입니다. 그러나 도를 행할 수 없을진대 홀로 자기 자신만 착하게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속세의 바깥을 떠다니면서 북송 때 도남 그리고 사막의 풍모를 사모하여 그들처럼 도사로 살아갈까 생각을 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러한 풍속이 없어 머뭇거렸다. 그러다 어느 날 장삼을 걸치고 산인, 산승이 된다면 소원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문득 깨달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여행의 동기를 밝힌 아주 속내를 밝힌 중요한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그 당시에는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수양대군의 정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단종의 폐위라고 하는 여러 사건들이죠. 가치가 전도된 이 사건들을 목도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결실 난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재천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신 난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나만 내 몸만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인륜을 어지럽혀서 부모도 모르고 국왕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산속에 들어가서 깨끗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 결신 난륜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플러스 개념은 뭐냐면 겸재천하죠. 나아가가지고 나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민족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벼슬을 살려고 했어요. 자기만 뭐 영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를 행할 수 없을 때 정의가 실천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할 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독선 기신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몸을 착하게 닦는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는 것은 결신 난륜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결신 난륜은 아예 인간 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걸 방외라고 얘기했어요. 인간 사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도를 닦는 행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선 기신은 사실은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향촌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인륜에 지켜나가면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정치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독선 기신입니다. 여기서 보면 명백히 김수습은 출발을 유학적인 이념으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여행의 의미를 독선 기신이라고 두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떠도는 사람들이라고는 승려밖에 없었습니다. 승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려 말서부터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방이라고 해서 놀유자에다가 모방자를 씁니다. 먼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수도하는 승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도사는 못 되게 돼요. 아직 우리나라에 도교가 그렇게 정착되어 있어서 있지 않아서 도사의 행각을 하면 남들에게 기이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승려라면 괜찮겠다. 그래서 장삼을 거치고 승려가 되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승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이전에 어머니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김수습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불교의 이론가로서 이미 성장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대한 저술을 조선 전기에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기화라는 승려인데 그 다음으로 김시습니다. 얼마 전에 왜 성철 스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철 스님이 잘 보시던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김시습이 쓴 조동오이라는 매우 중요한 선불교에 관한 그 주해서가 있는데 조동오이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이 쓴 것에 대한 주해서죠. 이것이 강화도에서 언해된 책을 성철 스님이 보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일례입니다만은 아직도 김시습이 불교에서 남긴 업적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은 불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유가적인 입장에서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대로 좌시할 수가 없어서 나는 여행을 떠나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여행을 탕유라고 했습니다. 질탕한 유람이라는 얘기죠. 어디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는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쓴 겁니다. 실은 여행이란 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세에 나온 말 같아요. 원래는 불경에 여행이란 말이 유행이라고 나옵니다. 놀유자의 단일행자. 그래서 인간 유행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이란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번뇌와 고통을 맛보고 그들을 같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인간 유행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현대 여행이라는 말로 뜻이 종교적인 말이 희석이 되면서 아마 서구의 투어라든가 이런 개념도 들어오면서 아마 레저레스의 개념으로 여행이 더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자, 김시습은 이 탕유에서 다른 사람과는 매우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민중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이전에 여행은 아니지만 민중을 발견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회진, 전라도 회진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지 않았었으면 그와 같은 아주 혁신적인 이데올로그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귀족들,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실 생활에 하나의 그 수치를 할 때 세금을 거둘 때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민중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생각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시습은 바로 평안도 지역을 유람을 하면서 평안도가 어떤 지역이죠? 사신들이 오가는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황해도만 가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극성이라고 하는데 고려 말에 홍건적에 나한테 우리 고려군이 상당히 몰살당한 지역이 있어요. 이거 지역이 김시습의 시대까지도 전염병이 계속 나와가지고 유령이 막 나온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 그런 지역들을 이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걸 김시습은 생각을 했죠. 물론 그 가운데는 약간 반고래 지식인도 만나서 담론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김시습이 20대 여행에서 이 질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딴 사람과는 다른 체험이 한 가지가 민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역사미를 발견했어요. 역사미. 자, 역사미라는 게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인데요. 고유섭이라고 하는 작고한 우리나라의 현대 근대 미학자의 최고 학자십니다. 개성 박물관장을 지내셨어요. 말하자면 46년 이 무렵에. 그래서 개성의 고적이라는 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개성의 고적을 공부하면서 그 개성의 고적의 역사적인 아름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지리를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리와 관련된 것들을 책도 쓰게 되고 여행도 사실 거기서 파생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어느 지역치고 아까 극성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슬픔과 기쁨과 놀라움과 두려움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숲들은 그 놀라움과 과거의 슬픔이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잔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이 고유섭 선생이 생각했던 역사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김수는 바로 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활 기반으로 삼고 있던 개성이라든가 한양이라든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때 여행을 곳곳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이 죽고 난 다음에 일찍부터 중종 때부터 김수의 심은 문집으로 국가에서 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만큼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행 체험을 문학 속에서 녹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 김수의 시문을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기도 결과는 언제 나왔죠? 선조 때 제주 갑인자라고는 활자본으로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문중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것도 후손이 끊긴 이 사람을 위해서 문집을 만들어준 예는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김습의 시문에는 자기가 발로 답사했던 지역의 역사미가 녹아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것은 호남을 여행했을 때 쓴 영백제고사입니다. 백제의 옛 이야기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다섯 수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시대가 되면서부터 동국통감이라는 것이 하나 국정교과서가 됐죠. 그죠? 여기에서 보게면 백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의자왕 전설에 얘기하듯이 음탕에서 혹은 불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국가가 망했다는 부정적인 서술이 많아요. 그런데 김습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백제가 일어섰을 때 굉장히 순박한 토양 속에서 맞아 민심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토대 위에서 백제라고 하는 것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편은 주로 견헌의 얘기를 다뤘어요. 견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국왕으로서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자신들 때문에 결국은 금산사에 유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분 때문에 후백제가 멸망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게 하니까 이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견원이 완산에 성을 두어 의기가 얼마나 호방했던지 한 다음에 이 구절입니다. 저는. 붉은 옷 그 노인은 어디 사람이었느냐. 신이 내려 옮겼노라 행적을 가탁하여. 말하자면 새로운 후백제 왕으로서 이 사람이 설 때 신의한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민심을 다잡았는데 그것이 붉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왔다라고 가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김수 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심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수는 적어도 삼국유사를 읽었거나 백제 지역에 있던 전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에서 붉은 옷이 아니고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 아시죠? 견원이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것은 야래자 전설이에요. 그죠? 밤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나갈 때 그 옷에다가 바늘 그리고 실을 길게 매달아서 꽂아두라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진해가 죽어 있었죠. 그죠? 구인이라고 돼 있는데 지렁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렁이에서 태어난 것이 견원이에요. 오늘날의 그 합리주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군신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왜 그런 것을 앞에 썼겠습니까? 중국에도 새로운 국왕이 새로운 제후가 설 때에도 하다못해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구에도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런 설화도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믿고 싶어하는 오라클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삼국유사에밖에 없어요. 자, 삼국유사 하면 오늘날 고전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읽었지 않겠냐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이 이 뭡니까? 신라 경주에서 중간이 된 게 중종 때예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초관본이 언제인지를 아직 학계에서도 완전하게 이야기가 되지 못할 정도로 한 서너 개가 초관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때 건지 아직 조선 초기 건지 가지고 조금 설왕설래하는 면이 있어요. 국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본도 많지가 않아요. 중간본도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고려대학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책. 우리 고려대학 고서는 아주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본, 자, 그 중간본을 본 사람 중에는 실학자라고 하는 안정복이 있어요. 근데 안정복은 그 단군신화 이런 부분을 쓰면서 이거는 도대체가 황당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합리적인 실학자들도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이 불교의 신화 설화가 가득한 그 책을 읽고 적극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자, 김유습은 굉장히 균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곳곳에 있는 전설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많은 여행기, 조선시대에 나온 여행기 중에서 지방에 있는 전설을 적극적으로 자기 글에다가 녹여서 쓴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김시습, 그 다음에 미수허목입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 유학자들 보게 되면 어떠냐 하면 지방에 가게 되면 이것이 아 이게 불교적인 이름이네. 먼저 이름부터 바꿔요. 유교로 바꿔야지.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김시습과 미수허목이에요. 그 야레자 전설이 어떠한 방법으로 삼국유사 이외에도 전해져 있는지 우리는 조선 전기가 문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적어도 김유습은 이러한 어떠한 하나의 영웅이 탄생했을 때 신이한 이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신화 전설이라는 것이 따라 붙는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시 속에다 녹였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김유습은 나중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이었겠죠. 남산, 경주 남산에 오랫동안 살죠, 그죠? 거기서 직접 노동을 했어요. 차도 기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오신화를 되게 거기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오신화가 어디에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금오신화가 중국의 전등신화라고 하는 것의 양식을 많이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우리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거기는 부병루와 같은 고조선의 얘기도 들어있고, 그죠? 이러한 그 각 지역에 있는 임진강의 조광 이야기도 있고, 개성 박연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에서 얻은 취재된 사실들로 그와 같은 허구의 작품을 쓸 수가 있었어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관을 거기다 쓴 거죠.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누구나 다 어떤 슬픔의 그릇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하나의 인중들의 삶 속에서 그려내는 것이 그 전설들을 취재해서 만든 금오신화였던 것입니다. 다시는 금오신화 같은 작품들이 나오질 못했어요. 사실은. 불행하게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경주 가면 불국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불국사에 가면 그 아치형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저도 답사 가보고 저 수학여행 가봤는데 그 아치로 되고 거기에 연못이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것이 기록이 유일한 게 김유습의 시예요. 그러니까 김유습은 평안도든 호남이든 경상도든 관계없이 이 사람이 그곳에서 전설과 그 문학적인 미학적인 것들을 캐치할 수 있었던 굉장히 혜연을 가진 예술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거기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도 오기도 했고 수락산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김시습이 잘 다닌 길이 우리 고대 앞이에요. 고대 앞에서 도남으로 해가지고 수락산으로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곳곳에 그 지명과 연관된 시들을 남겨서 이 사람이 간 길을 보면 교통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경주에서
석굴암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는 못했지만 석굴암은 나중에 발견됐으니까 그러나 여러 묘들 그리고 현재는 없어진 여러 가지 유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말하자면 저는 고유섭 이전에 역사미를 알았던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습의 경우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는 묘표를 남기지 않았는데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몽사인이라고 써달라 그랬어요. 꿈꾸다가 죽은 늙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왕도 정치,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꿈꿨지만 결코 보지 못한 채 죽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도 다비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기는 불교도, 유교도, 도교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수락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까우니까 귀족 자제들, 양반 자제들을 이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한테 돌을 던지고 아침에 그 붙어있는 애들한테는 물 길어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 견디고 다 떠나갔다 해서 김일섭이 제자가 없어요. 왜 이랬습니까?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 이걸 가장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신이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슬픔들을 보았고 노동의 현장들을 보았고 본인 자신이 노동을 했던 사람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김습이 가장 중요했던 개념 중에 피모대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모대각이라서 자기 혼자만이 해탈할 것이 아니라 짐승의 털을 입고 뿔을 지라는 겁니다. 뭐냐면 소가 되라는 얘기예요. 소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쟁기를 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소유를 실천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러한 사상 형성이라는 것이 여행에서 시작됐다는 것. 여행은 하나의 저항, 처음엔 저항의 몸짓으로 시작했지만 질탕함으로 되었다는 것. 그 자체의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하면 강진, 유배를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강진에서 유배 생활이 18년이었어요. 그런데 대개 거기서 끝난 거로 생각을 해요. 바로 여유당이라고 하는 지금 수종사라는 여기 있죠. 그렇죠? 수종사. 저는 수종사가 이 중부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수종사에서 내려보이는 한강, 그 석양이 질 때 모습이라는 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종사 여기 생겼으니까 꼭 가보세요. 운길산이라고 하는 데는 수종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물소리가 똑똑 나는데 종소리와 같다 해서 수종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다산 정약용이 어렸을 때 학문 공부를 하던 곳이 그 수종사예요. 이 다산 정약용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한강입니다. 한강의 물흐름이에요. 논어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서자 여사부. 오늘날 한 60쯤 된 공자가 세상을 떠나다니면서 자기 이념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아마 황하를 보면서 했을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물을 보면서 흘러가는 것은 저와 같구나. 개인이 의지로서 바꿀 수 없는 어떤 역사가 있고 운명도 있다는 것을 감지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개인의 힘은 미약할지 몰라도 인류 문명은 도도하게 흘러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이 정약용은 한강을 너무 사랑했어요. 집 자체가 마현, 옛날 말로는 마제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마산 있죠, 그죠? 천마산인데 이 한자로는 그것을 철마산이라고 썼어요. 쇠로 된 말 모양이다. 말 한 장 같았어요. 그래서 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강물에 사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진 가기 전에 먼저 장기로 끌려갈 때에도 유배지로 가는 여관에서 그림을 그려요. 자기 고향의 그림을 그려요. 여기를 가고 싶다. 그리고 강진 가서도 어부라고 하는 특이한 그 중국의 사형식을 빈 그러한 시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귀향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그렇죠.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죽어서 넋이라도 한강을 건너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한강을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은 여행하고 싶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배로.
명나라 말에 유명한 그런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끼친 소품가 중에 원갱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멋들어진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정치 같은 걸 하고 싶지 않고 큰 배를 사가지고 그걸 아예 집으로 꾸며가지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저 밥도 짓고 하는 장비를 다 해가지고 둥둥 강이나 떠다니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산이 정조가 살아있을 때 아주 이 병조차비까지 되고 암명화서 나가고 다산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남인들의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이 천주교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그러니까 박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조가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중앙조정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곡산도부사로 내보낸다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가족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서울로는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유당기라는 걸 썼습니다. 다산의 이름을 우리가 다산은 사실 강진의 이름이고 당호가 여유당이에요. 근데 여유당이라는 것은 그때 바로 쓴 건 아니고 젊을 때부터 이미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직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얘기를 잘하고. 그래 놓으니까 남한테 너무 많은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노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와 유라는 건. 원래 독립된 글자로 되어 있는데 합쳐서 주저주저한다. 머뭇거린다는 뜻이에요. 너무 나서지 말고 좀 주저주저하고 좀 멈칫멈칫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떠나지를 못하고 정조가 다시 부릅니다. 서울 오지만 그 해에 정조는 승하하고 말고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는 정치에 직접적인 언서를 하는 것보다는 뱃속에서 배를 타고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범택입니다. 뜰부자 뜬집 그리고 둥둥 뜬 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려고 기회는 언젠가 보고 있었는데 자기 형님의 조카죠. 자기한테는 이 춘천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춘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춘천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손자가 춘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왜 춘천이어야 되는 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벽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갈 때 어떤 방법을 썼냐. 거룻배를 장만했어요. 배를 큰 거를 장만해가지고 아예 지붕을 씌우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화로라든가 이런 차를 끓이는 약 뭐 탄기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화공도 데려갈 생각인데 화공은 못 데리고 가고 거룻배로 올라갑니다. 북한강을 거룻배로 가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 급물살이 있는 곳에서는 좁아져 있는 곳은 양쪽 기슭에서 젊은이들이 자기 친척들이 아닌 사람들 같이 간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옛날 중국의 정크선 같은 거 보면 그 노예들이 끌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이 양기슭에서 배를 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범택을 시연했어요. 춘천 여행. 그때 다산으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기행문을 둘 남깁니다. 첫 번째 여행 때는 천우기행권이라고 하는 시집만 남겼어요. 두 번째는 산행일기라고 해서 산문된 일기를 남깁니다. 이것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산하면 강진으로 자꾸 귀결되기 때문에 그 뒤에 돌아와서 17년, 18년 동안에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잘 없어요. 사실은 이 춘천 여행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여행입니다. 다산은 역사책을 쓰지 않았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리공간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아방강역고라는 걸 썼죠. 그죠? 우리나라 국토의 강역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길이 어디냐 하는 걸 대동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정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켜서 편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춘천의 지역에 대한 실제 답사가 없이 강진을 써가지고 미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목적은 혼사 때문에 가는 거지만 이 사람은 답사를 하러 떠났어요. 춘천이란 데. 그리고 왜 춘천이란 데를 주목했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난 다음에 남한산성이 결국은 남한산성에 있던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니까 국왕이
비상시에 어디로 가서 재기할 기회를 노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곳이 춘천이에요. 마치 사천성을 우리 삼국지에 보게 되면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의 삼분천하지일이라는 계책에 의해서 사천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촉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촉당에 비견되는 곳이 춘천이에요. 아마 어른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춘천을 가면 남이섬부터 가평을 돌아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버스가 밑으로 전락할 것 같아서. 거기서 정말 석파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춘천하고에서 그 수령을 갖다 교대식을 하게 되는데 하도 길이 좁아가지고 이 저 멍석이나 이 좌석을 잘라야지만 된다. 그 버스가 그걸 다녔어요. 지금은 남이섬에서 큰 길 그냥 그 다리가 놓여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지역을 다사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간 그 목적, 답사의 목적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남한산성도 항구한 유지책이 못 된다. 그런데 춘천이라는 지역은 바로 협곡이라는 거예요. 남이섬 거기만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기서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지금은 불행하게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 조사를 하고 올 때는 봉이산에 올라가면 그 소양강 건너편이 다 벌판이었어요. 아주 넓은 농토였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옛 모습이 아니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위기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재기할 수 있는 곳으로 춘천을 주목을 했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답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책을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사는 역사책을 지리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만주지역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다사는 중국의 경험이 없어요. 요동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했을 때 보니까 중국 쪽의 역사들 이런 것들에서 보니까 이 고조선을 한 가운데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게 열수라는 강입니다. 근데 열수라는 강은 산수라고 하는 강과 습수라고 하는 지류가 만나서 열수가 되어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아마 다산이 다른 사람들처럼 연행사로 한번 같이 갔거나 했으면 요하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이 평안도 이북도 잘 가보질 못했어요. 그 지역을 한강으로 생각한 겁니다. 말하자면 고조선의 중심에 이것은 한강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건 오늘날 민족주의자들이 다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다산으로서는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다산은 말갈족도 우리 민족이 아니고 고구려도 우리 중심이 아니라고 봤어요. 삼한이 중심이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삼한의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 백제 온조왕이 말갈족을 몰아내고 했던 것이 우두산이라고 봤거든요. 우두주라. 거길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것이 어느 강과 합류하고 하는 별도의 이 수경을 작성을 하고 본인이 이것을 현지 답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하면 예맥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을 다산은 부정했어요. 왜? 맥이라고 하는 땅은 맥 잘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맥이라는 땅은 아주 동토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추위를 견디느냐고 나무들이 껍질이 세치나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춘천을 가면 벌써 3월, 4월이면 꾀꼬리가 울고 그러는데 음력으로 4월 초에 갔습니다. 아니 무슨 여기 얼음의 땅이냐고. 그래서 절대 이것은 예맥의 땅이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민족주의죠. 이것을 보고 문헌도 부족했고 현장 조사도 못했기 때문에 원 한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다산으로 봐서는 우리 민족의 활동 근거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다산이 그렇게 본 이유는 고조선을 전부 다 만주에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우리가 지금 반도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아무 주인이 없는 빈 공간이 되잖아요. 역사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산이 두 번째 목적은 그런 답사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다산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춘천댐을 넘어가가지고 바로 우두보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소양댐이 지금 있죠, 그죠? 다산댐은 소양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청평사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청평사에 누가 있느냐? 고려 때 이자현이라는 사람이 은둔했던 절이 있습니다. 문수사라고 하는. 그게 청평사입니다. 거기를 가보고 싶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디였냐면 왼쪽으로 돌아서 지금 현재 화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엔 춘천도호부의 사창이 있던 곳입니다. 어디냐면 화천 사창리입니다. 사창리라니까 이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창이라니까 좀 사창이라는 말이 좀 듣기 좀 거북한 말이어가지고 뭐 웃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사창은 그게 아니고 바로 회사할 때 사자 있지 않습니까? 사라는 건 하나의 지역 단위명이에요. 바로 화전민들이라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곡식들을 보관했다가 구워주는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게 군대 지역으로 돼 있죠. 그죠? 거기에 가면은 고군영당이라고 해서 한강 이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장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노론 김수중의 별장제. 그 사람들은 여기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양동만 아시죠? 그죠? 화양동이 우암송시열의 성지입니다. 화음동이 있어요. 화음동이 지금 말씀드린 화천의 사창입니다. 이걸 포천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거길 다녀본 분들이 있겠는데요. 거기가 아주 물이 맑고 바위들이 얼마나 하얗고 깨끗한지 말도 못해요. 거기다가 그 별장 지역을 전부 다 주역의 원리에 의해서 조성해놨습니다. 숙종 때. 그런데 다산은 거기를 가보고 싶어 했어요.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옛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했던 그 지역에 그 아름다움, 이것도 일종의 역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산은 그 청평사로 들어갈 때가 너무 험준해가지고 아마 그 가평을 넘어가는 길보다 더 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지명이 기낙천입니다. 거의 기자, 떨어질 낙자, 옮길 천자. 그런데 이것을 고증을 하기를 기낙천이라는 것을 거의 떨어질 뻔하는 곳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험해서 기어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고증을 합니다. 어원 속해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지명이죠. 기락천이라는 지명은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나옵니다. 아주 험준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청평사에 가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퇴계 이황이 이자연을 칭송했던 말을 생각한다. 이 사람이 은둔한 것은 그저 헛된 이름을 낚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속세관을 떠나고 싶어서 은둔하는 것이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퇴계의 아주 중요한 논문이거든요. 시의 서문이지만 아주 장편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다산 정약용도 인정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은둔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 가탁하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헛된 이름이나 낚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기투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자연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속에서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기락천의 천자가 사실은 이 다산의 글을 읽기 전엔 대동여지도에 보면 우리나라에 천자가 많아요. 대동여지도의 장점은 뭐냐 하면 그게 실지가 아닌 것보다도 교통로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험준한 곳에는 옮길천자가 있는데 한문에서 옮길천자가 뜻이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은 그걸 가면서 고증하면서 이 천자는 별오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벼랑길이라고 하는 말이 천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삼국사기며 이런 데 보면 천자 들어간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김종호의 대동여지도하고 일치하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고정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 그뿐만 아니라 자 여기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정약용이 배를 타고 되돌아오면서 뭘 썼느냐? 좀 넘겨보죠. 좀 더 가볼까요? 자 이게 들어보셨어요? 춘천의 소양정 아래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손해 초천이라고 한자 되는 곳인데요. 손해
한자는 우천이라고도 합니다. 다 손해란 말에 음차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훈차라고 하면 되겠는데 병벽탄, 노고탄, 곡작탄, 번대탄 하면서 소양리에서부터 여유당 앞까지 물길이 240리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와 같은 여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름을 적었어. 역사지리에서 읍지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방지에서 이런 것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본인은 이것을 다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탄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다리가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댐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자연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죠. 그 연물들의 이름들을 하나 적고 그리고 인문질이어서 뭘 생각했느냐 어느 지역에 가니까 사금을 채광하고 있다. 굉장히 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은 제가 추천해서 이것을 발표했을 때 추천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는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몰랐는데 다산은 불과 오늘따라 지금 열흘도 안 되는 다 합쳐서 근데 더 정확한 정보를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양장에서는 배 안에 묵으면서 여관이 그 당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여관에 있다가 거기에 늙은 교졸들하고 술집에 좀 잠깐 막걸리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옮깁니다. 당시 지방관들의 문제가 뭐냐. 원래 3년 임기를 채워야 되는데 다들 빨리 떠나고 난다. 이 도호부가 이럴 정도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씁니다. 목민심서의 사상이죠. 이 사람의 그 글과 이 사람의 여행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바느질로 서로 연결한 것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서정성을 빼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산을 떠나서 우리 세계여행을 당시로서는 한 사람이 있죠. 연암박정 아까 열알기 나왔습니다. 열알기 중에서는 제일 멋들어진 장면이 다른 사람들도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서 벽제를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의주까지 가는 것들도 세세하게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연암박지원은 그러지를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압록강 건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압록강 근처에 갔는데 의주에 거기는 하늘이 맑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흙탕물이어서 며칠을 건너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은 백두산 이쪽에서 홍수가 나거나 이랬던 것들이 물이 밀려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런 흙탕물인가 보다 하는 그 도도한 흙탕물을 아주 서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물길이 좀 적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사기,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 나오는 형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형가는 연나라 태자 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시황을 죽이러 가죠. 그죠? 독항의 지도 그리고 진묵이라는 어린 협격하고 같이 가는데 약속을 한 날이 돼도 떠나지 않고 머뭇거렸을 때 연나라 태자단이 묻습니다. 왜 겁이 나서 안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형가가 불쑥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 데서 지금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읽어보면 그 뒷부분의 얘기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그런데 중국 학자들도 중국의 그 사기에 연구하는 사람도 별반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연암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성명을 가진 인물이 아닐 것이다. 이름을 가진 존재가 구체적인 존재가 아닐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존재한다면 재밌습니다. 눈썹은 짙고 수염은 푸르며 턱이 둥글고 이마가 갸름할 것이다. 자기 멋대로의 협객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미지화시켜서 해놓은 것이지요. 그럼 그가 기다린 건 누굽니까? 형가가 기다린 사람 바로 형가 자신이죠. 의지를 발동하는 주체. 어떤 행동을 옮기는 자기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친구를 기다린다는 말로 했다고 요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압록강을 건너면서 했을까요? 자기가 중국을 가는 것, 44살인가에 갔습니다. 이 과거 시험에도 보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뭐 낙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답안지만 내고 안 내고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요. 당파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본인은 상당히 귀족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한계에 있고 싶지는 않았고, 이랬을 때 자기 재정형 이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갈 때 군관이라고 하는 명목만의 군관이고 수행원으로 갑니다. 자기의 여행은 하나의 결단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울을 떠나서부터 의주까지 갈 건 이런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주에서부터 넘어가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가장 우리나라 중에 명문 중에 명문인 것 같아요. 열하일기는 문학책이 아니에요. 철학책이에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지의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문학적으로 표현해놨을 뿐이지 철학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지의 문제를 다룬 이거보다 뛰어난 걸 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 그런데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본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승덕, 청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열하입니다. 왜 열하냐면 무열하의 주말인데 거기가 온천이에요. 온천물이 있어요. 그래서 피서산장이라고 해서 청나라 황제들이 거기에 거쳐 있죠. 그런데 사실 따지면 북경에서부터 상당히 먼 북동쪽에 있습니다. 중국으로 봐서는 이민족 접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그 이 북쪽에 있는 여러 몽고라든가 여진의 후손들이나 거란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 민족들을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만리장성 너머에 모든 민족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피서산장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박명원을 포함한 저 사행들이 중국에 갔을 때 피서산장에 있었어요. 황제는. 그때는 망골례라고 그래가지고 혹은 그쪽을 바라보면서 절할만 하면 되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은 남고 반은 열하에 가는 거예요. 연암이 거길 놓칠 리가 없죠. 이 기회다 하고 따라간 거죠. 가서 여러 가지 신기한 서커스도 보고 다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열하일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서커스 때문이에요. 간단히 해서 중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서커스를 연희들의 목록을 쭉 다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학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썼는데 노신혁 씨 사람이 이걸 읽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연암이 아주 희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피서산장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신들 보고 티베트 종교 지도자인 판첸나마를 가서 알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승려를 알현할 수가 없다고 전부 다 난색을 표해요. 그러다 처음에 명령이 취소돼서 좋아했는데 다음에 또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판첸나마를 만납니다. 그게 지금 열하에 가보시면 피서산장 북쪽에 두 개가 있어요. 피서산장 북쪽에 포탈라궁을 티베트 궁을 본딴 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낡은 쪽이 오히려 연암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판첸나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판첸나마를 만났는데 이 판첸나마가 우리한테 금으로 된 불상을 우리 사람 사신한테 줬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열하일기에서 그 얘기는 싹 뺐어요. 아마 안 가지고 왔겠죠. 그죠? 근데 이 판첸나마를 만난 이야기를 열하일기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넣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판첸나마를 청나라 황제가 우대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우대하는 것을 보면서 연암이 아주 명확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가 이민족을 지배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첸나마를 열하에 부를 때 그 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를 때 어떤 식으로냐 하면 감숙성에서부터 티베트 쪽에서부터 올 때는
중국의 내지를 통하게 하지만 장안 이쪽에서부터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몽고 지역을 거쳐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많은 군사들이 그걸 호의를 했겠죠. 길을 닦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나라에서 이러한 우리들을 우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과시했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지배 방법이라는 거예요. 폭력에 의한 억압의 방법이 아니라 우대하는 방책을 쓰면서 지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열알게 썼어요. 근데 똑같은 논조가 노신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게. 왜냐하면 열알기는 일부가 1900년대에 중국에서도 가능이 됐거든요. 뭐 가설입니다만 노신이 그걸 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중국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연행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게 되면 사신들이 가게 되면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외출할 때도 군사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정보를 입수하려고 해도 잘 입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신들한테 입만 맞는 정보를 파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화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청나라가 곧 멸망한다는 소식이 가장 비싼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연암은 그걸 두 번이나 열알기에 두 곳에 논문해서 이것은 가짜 위조된 문서다라는 걸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비싼 값으로 사가지고 비밀 편지인 것처럼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서 청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전하느니 청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열알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네요. 판첸라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장장 써가지고 티벳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의 기록물 중에서 근대 이전의 기록물 중에서 중국을 넘어선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록한 게 열알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논문으로 남긴 사람 열알기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는 많은 철학적인 담론들을 합니다. 인간의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지배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감각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오르간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은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옛날 사람들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자학적인 관점에서는 다 통화할 수가 있다고 봤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은 수필 속에서 명료하게 철학적인 언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멋진 수필 속에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이리아 구도하기 같은 겁니다. 하룻밤에 한 강물을 홍수가 져가지고 아홉 번 걷는 얘기 있죠. 그죠? 낮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고 가니까 물에 빠질까 봐 이 급류를 안 보려고 하늘을 보고 가니까 물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근데 밤에 가는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귀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소리가 막 만대에 대포를 쏘는 것 같은 소리라고 그래서 쓴 거예요. 이리아 구도하기야말로 우리나라 철학에서 마음이라든가 감각과의 모순 관계를 언급한 최초의 글이에요. 그 철학으로 그 다뤄야 될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열알기 읽어보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으면 그와 같은 단론들이 이 사람의 여행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번 다음 분 볼까요? 자, 이건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해유록입니다. 해유록은 바다를 유람한 기록이죠. 신유한이라는 사람은 숙종 때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었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죠? 서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제한당했어요. 그런데 이 숙종 때 서울이라고 해서 과거 시험을 못 본 게 아닙니다.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유한이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절했어요, 그것도. 이 사람 마을이 어디냐 하면요. 밀양에 있어요. 밀양 손씨 마을. 아주 유명한 양반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우물이 현타가 남아있는데 그 양반 마을 속에 이 사람이 서울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특하게 성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판타지 같은 산해경 그 당시로서 이단시라고까지
늘 말할 수 없어도 좀 기이한 책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어요. 막 글이 막 헐헐 날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과거를 급제했는데도 계속 미간 말직밖에 이 사람한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뭐냐.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 일행을 따라간 겁니다.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의 가장 원초적인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입니다. 해유록.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일본을 제가 지도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시모노세키, 이 군철에서 일본 내해를 통해가지고서 고베 근처까지 배로 가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가다가 또 오사카에서부터 교토까지는 뱃길이 있어요.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때 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오사카하고 교토가 있죠, 그죠? 오사카 교토 사이에는 배와 육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토에 가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뱃길이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걸 사용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외놈들 이거 좀 지워주시죠. 일본 사람들의 배 형태하고 우리나라 배가 어떤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천황이 있기 때문에 교토에는 들리지만은 결국은 이 학고래를 거쳐가지고 에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에도 성을 들어갈 때 일본 사람들이 에도 성에 정문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옆에 일부러 사신들을 오는 조그만 문을 만들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문을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신들이 결코 꿀리지 않으려고 군악대, 의장대를 갖추고 여기 들어갈 때는 어떤 복색을 하고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적은 기록. 이게 해유록입니다. 일본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좋을 건 좋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화전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무숲들이 많이 베어지고 그랬지만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이 정책을 했는지 자연환경들이 굉장히 숲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일본의 풍속에 대해서 이 사무라이들이 말이죠. 무를 숭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까? 과연 저 사람들이 충군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인가? 돈 때문일까? 이런 반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행로를 하나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사절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당당하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 이 당시에 유명한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하는 일본 유학자하고 토론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적습니다. 서울이지만 국내에서는 비참하게 대우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했어요. 그래서 이 해유록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해유록의 기술 태도가 열하일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과감한 학설이면서도 그럴싸한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해유록 이전에는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만 남겼어요. 구체적인 산문으로 이러한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에 가면서 그것을 자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 시도 물론 남겼죠. 그러나 보고서용에 이런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지도를 보는 것 같이 이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에도에 들어갔을 때 에도의 관백, 에도 막부의 장군이죠. 이 사람하고 접견하는 의식, 이거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서로가 우리나라하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한론이 이런 게 다 나온 것들이 결국 명분 싸움에서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물론 그 침략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사실은 통신사라든가 이런 것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늘 긴장관계에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긴장하느냐. 우리가 국왕은 천자하고 천왕 이런 사람들하고 맞먹을 수 있는 존재지 에도의 쇼군하고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에도 쇼군한테 보내는 편지는 자연히 낮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위의 입장에서. 근데 에도 쇼군은 조선을 깔봤거든요. 그 조선 국왕을 깔봤단 말이에요. 자기는 중국의 천자하고 같다 이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문서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교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과연 현재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있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로 그 문구 하나도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든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문헌 표현을 했던 거죠. 제일 중간에서 농간을 많이 한 사람은 대마도예요. 대마도는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에서도 가장 변방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중개무역, 우리나라하고의 중개무역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서를 가지고 가면 대마도에서 약간 고쳤어요. 심지어 고친 것이 현재 지금 대마도 박물관에 인조 때 쓴 글이 있어요. 우리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헌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헌정했다는 것과 주었다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저기가 이 대마도에서 에도에 보낼 때 살짝살짝 고쳤어요. 마장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공문서, 국서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죠? 범죄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도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외교 문제들, 매 순간마다 위기에 있는 것들을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 한문을 해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헌을 작성할 수 있던 사람들이 그걸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도에 들어가는 성에 들어갈 때 어떤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외국의 원수들이 오더라도 먼저 뭐 국립박물관에 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 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절차를 다 써서 먼저 줘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에도에 가서 쇼군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국왕의 문서를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게. 비굴하게 가서 뭐 슬쩍 던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상호 미리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에도성 가까이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떡하니 뭘 보여주냐면 일본은 왁간문이라 그래가지고 정통 한문이 아니에요. 한문과 일본어가 섞인 아주 흘림체가 많은 더군다나 필기도 이와 같은 문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식을 제대로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완전히 외교적인 망신이죠. 그랬을 때 이 신요한이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아메노모리 호시라든가 이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아는 문인들을 동원해서 한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문자 체계인 한문을 써달라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못 썼어요. 여기서 신요한은 일본이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문자에서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과연 이걸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써있지 않는데 굉장한 외교적인 신뢰거든요. 일본 측에서. 그 의궤 이것을 갖다가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의식 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왁간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 읽을 수 없는 문서를 주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요한은 아마 밤새 어쨌든 일본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걸 구슬을 받고 해서 한문을 적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사에게 사신에게 주므로써 의계의 그 의식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 외교에 있어서의 그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쓴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가서 일본에 갔더니 뭐 한시를 잘 써가지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내시를 100개 갔다느니 이런 자만의 이야기는 많아도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일본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쓴 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해유록은 다산 정약용도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하되 다만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다산은 이 당시에 뭐냐면 일본하고 관계를 생각할 때 국방에 관한 문제, 말하자면 왜 그 일본에 어느 쪽에 성이 있고 보루가 있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썼지만 회유록을 읽었어요. 중요한 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행을 하면서 느낀 발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일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광이라고 하는 니꼬라고 하는 것이 동경에서 북쪽으로 있습니다. 니꼬라고 하는 게
지금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도쿠가와 에도 막부의 신격산이에요. 그게 동조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들한테 아주 신뢰가 되게도 거기에 와서 참배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참배 의식을 불교식으로 하거나 신도식으로 한다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서 이걸 가지고 몇 번의 논을 끝에 유교식으로 절충을 해요. 그래서 가긴 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인조 때 그 일광산에다가 동조옥을 만든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동으로 된 종을 만들어서 보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기념하는 글을 새겨서 보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이나 그걸 쓴 사람들의 기록에서는 논의가 있었다고만 되고 마치 안 보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광산에 가면 동조궁 앞에 가면 우리나라 인조 때 보낸 동종이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동조궁에 대해서 여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보니까 그 동종을 찍은 사람이 없어. 일본에서도 동조궁에 여러 가지 보물들, 뭐 유물들을 적은 도록이 아주 훌륭한 게 나왔는데 그건 일부러 싹 뺐어요. 매우 중요한 종인데. 근데 저는 거기에 써 있는 글을 보고 놀랐어요. 그 택당 이식이라는 분이 작성한 건데 택당 이식은 주자학자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를 쓰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대등하게 쓰는 것 같이 하면서 동조궁이라고 하는 즉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이와 같이 아주 승경지에 경치가 좋은 곳에 자기 조상의 무덤을 쓰는 걸 볼 때 효를 실천하는 나라다. 효를 실천하는 나라라면 앞으로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국왕의 명으로 내가 대신 쓴다는 겁니다. 왜 국왕의 명으로 썼겠습니까? 그 예조 판서도 아니에요. 바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쓴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도도 이미 망한 명나라의 연호를 일부러 썼어요. 말하자면 일본이 이야기하는 시간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감격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한문을 많이 했다는 건 알지만 외교의 장에서 그 어려운 장에서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이런 글들을 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랜 500년이라는 역사 혹은 그 이전까지 따지면 우리 독자적인 언어를 쓰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리고 강한 민족이 아닌가 하는 감격을 했습니다. 자, 이 신유한의 글을 보더라도 결코 자기 자신이 서울이라는 그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귀국한 다음에는 생각처럼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글 중에서 슬픈 것은 이 목멱산,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쓴 글들이 있습니다. 이 한양이라는 데가 사대문 안만 따지고 보면 인구가 한만 뭐 얼마 될 텐데 그 중에서 뭐 정치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성인 빼면 또 얼마밖에 안 될 텐데 그것도 전부 다 당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주 소수만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썼는데 정말로 좋은 글이에요. 그런 글들이. 비판적인 글들이에요.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을 하면서 일본이 저렇게 문물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제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건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사분오열되어 있고 국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아주 힘있는 제안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 사람을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일본의 문학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에도 시대의 시인인 마츠오바쇼. 우리나라에도 이 마츠오바쇼라고 하는 사람의 시집이 하이쿠죠. 하이쿠가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여행을 노자라시 기행이라고 했다는 거죠. 노자라시라는 것은 노라고 하는 건 들판입니다. 사라스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되어서 뒹굴다는 뜻이에요. 여행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것인 것이죠. 안정되게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미지의 곳으로 떠나가는 들판의 해골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떠나는 거죠. 여기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떠나는데 중도에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 깊은 밤 달빛을 받으며 자연 그대로의 이상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이 모티브는 장자에서 떠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장자에 고민해 좀 썼을까요? 장자 소에 보면 우리 서울 근교에 있는 무덤에 잠시 가는 사람이면은 하루 만에 다녀올 수가 있고 그 식량 조금 준비한 걸로 배가 불러요. 그러나 백리를 가리는 사람은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돼. 또 천리를 가리는 사람은 3개월 동안의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행이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아마 이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자라시라. 왜 이런 여행을 떠났냐. 이 사람이 에도시대에 발달했던 시문학 속에서 하이꾸라고 하는 것의 미학을 아주 극도로 발달시킨 사람으로 세계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주 진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빼고 예술 혼이라고 하는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 차례. 거기서 남은 하이꾸가 우리 에즈라 파운드니 서양의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이 짧은 노래, 5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노래 속에다가 자기 정신을 다 담고 있는데 그 미학은 일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백과 장자나 이런 동아시아의 문학을 흡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동아시아 문학을 적어도 중문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람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볼까요? 이 사람 말하면 달빛 속에 이상향으로 들어간 것은 무하유. 무하유라는 건 유토피아입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장자에 나온 말이에요. 무하유지향. 우리가 가는 곳은 대개 어떤 목적을 가죠. 아, 거기 가면 뭐 맛있는 집이 있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지만 여행길이 정해져 있지만 내가 가는 정신세계 속에서는 전혀 이제까지 전인미답의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죠. 그죠? 내던지는 행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뒤에 볼까요? 센다이 지역 전쟁 동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경보다 아까 말씀 일광을 지나게 되면 동북 지역이라 개척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옥구라고 합니다. 옥구. 옥구라는 건 깊숙하다. 오지란 뜻이에요. 오지. 근데 옥구노 호소미치라고 해서 이 옥구 깊은 땅을 가는 오솔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집을 엮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번에 쓰나미가 있었던 센다이, 마스시마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길을 틀어가지고 야마데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산사. 정식 이름은 따로 있는데 대개 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지역이 동북 지역인데 지금도 아주 평화스러운 농촌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한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 만화 영화에 무대 나온 농촌 지역이 그게요. 거기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 아일랜드 신화예요. 그것을 접합시킨 거예요. 우리가 생가치로라든가 특히 그 토토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거기 농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 1700년대 이 사람 그보다 앞서가지고 그걸 간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 세월은 영원한 여행객이고 오고 가는 해 또한 나그네이다. 사공이 되어 배 위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마부가 되어 말머리를 붙잡은 채 노경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 그날이 여행이기에 여행을 거처로 삼는다. 그런데 옛 선인들 중에도 많은 풍류인들이 여행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느 해부턴가 나도 조각구름을 몰아가는 바람결에 이끌려 방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이미 이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바람결에 실려서 떠나겠다고 한 겁니다. 아주 명시들을 남겼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웃다 마쿠로라고 하는, 마쿠라라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그 노래를 읊는 곳에 지명들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제가 한시기행을 써서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우리나라 선인들도 여행을 하면 반드시 읊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들을 리스트업하면 그것이 바로 고유섭 선생이 말한 김수비 실천했던 역사미의 현장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책을 썼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인생 여정에서 과연 개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이전부터 많은 시인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여성들도 여행을 자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하이쿠의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으면 또 다음 곳으로 이동하고 하면서 이러한 방랑들을 하는 시인들,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반드시 읊어야 되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죠? 고려대학에 오면 반드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북모양으로 생긴 바위, 북바위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그게 라이슘인가 앞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부서진 돌이. 그게 아마 김수비 읊었던, 시에 읊었던 장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장소는 반드시 어떤 시인들이 읊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를 우따마쿠라라고 일본 문학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과거의 사람들이 봤던 이런 것들의 어떤 진부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는 고통들을 이 사람은 한 거죠.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시인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저는 오늘 다섯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한국의 네 사람과 일본의 한 사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현실의 비판의 의미, 구도의 의미로서 여행을 떠났어요. 김수배 이해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 답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닌 조그마한 국토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를 보고 싶어서 여행을 떠났고, 공정한 눈으로 이 세계의 모습을 그려낸 사람이 있었어요. 연암 박지원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적대적이자 그리고 외교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자만에 빠져있던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산문 기행과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로서는 가장 명확하게 기술한 기록을 남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요한이었어요.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사람이지만 예술적인 어떤 자기 한계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들판에 뒹구는 해골이 되리라는 각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츠오 바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겠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여행은 떠남입니다.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주렁주렁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비어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한 것처럼 가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비우고 떠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도 매 순간 사실은 다음번에 저는 책을 읽을 때, 다음번에는 글을 쓸 때, 다음 사람을 만날 때 매번 새롭게 자기 자신을 내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자 삶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특히 학생들. 일단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방금 여행은 떠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뭐 다산 정약은 뭐 정신치유를 위해서 떠났고 또한 박지원은 뭐 세계를 바라보고 싶고 또 그걸 그려냈고 나중에는 또 신유한이는 일본을 뭐 여행하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여행을 떠날 때 왜 떠나시는지 혹은 또 비우고 떠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을 뭐 비우고 떠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 저의 여행 체험이군요. 아 사실 이렇게 부끄러운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아까 김찬삼의 글을 보면서 나도 그냥 훅 떠나고 싶었어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마천이죠. 그죠?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아들을 바로 관료로 만들지 않고 수레를 사줬어요. 그래서 여행한 경험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기가 그와 같이 생생하고 인간의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던 건데 저도 그와 같은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우리 때는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자면 저 자신은 대개 학술 연구나 조사 여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발견을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발견에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대학 때 몰래 본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를 직접 상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사이먼 앤 가펑켈의 노래가 나오는 졸업이라는 영화인데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연구실을 틀어놓는데 거기에 보면 그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의 사실 그 영화 속에서 근데 시골 대학이라고 나온 여자애 자기 고향에 있는 여자애가 일렌이라는 여자가 시골 학교라고 돼 있는데 그게 버클리 대학이에요. 버클리 대학이 얼마나 큰 대학인데 거기서 시골 대학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일렌을 사랑하다가 그 엄마하고 또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만나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을 기다리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 대학에서 정문을 걸어나오는 1년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거기 딱 본 장면이 MO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MOE's book이었는데 나는 왠지 MO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20대 초반에 봤으니까 한 30몇 년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 찾거나 인터넷은 금방 알 텐데 이게 도대체 뭔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희가 고려대학에서 해외에 있는 한적들을 전부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에 있는 아사미 컬렉션, 아사미 린따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판사로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자기가 많이 그 수집했던 책이 흘러가가지고 버클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것을 조사하러 갔는데 좀 얘기는 길어졌는데 그때 바로 버클리 앞에 가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더스틴 호프만이 앉아서 기다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보았더니 MOE가 딱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서점이에요. 5, 6층으로 된 고서점. 그래서 점심때마다 도서관에서 자료조사가 저가 학원에서 문을 닫을 때 나와가지고 그 고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그런데 그 MOE라는 게 바로 왜 랜드마크가 되어있냐, 영화 속에서 나왔느냐. 매우 중요한 히피 문화의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고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있었던 고수점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차라리 그 뭡니까 스마트폰이 없었기에 다행이고 인터넷을 안 찾아봤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깜짝깜짝 놀라 아까 일광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장소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그 재미가 매번 여행마다 느껴요. 이것이 저의 큰 즐거움인데 조금 길어졌는데 한 번은 제가 우크라이나에 간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학회에 갔는데 우크라이나 키예프라는 도시가 수도죠. 키예프를 갔는데 거기 그 지하철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지하철이 만들어졌어요. 사회주의권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길 내려가는데 지하 갱도를 한 100m 정도를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지하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될 판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무엇을 발견하고 놀랐냐면 그보다 앞서 제가 이탈리아 영화의 선플라워라고 해바라기인 영화 아시죠? 그죠? 아마 어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주 글래머의 여성이 그 여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 생존해 있다는 걸 알고
여자가 찾으러 가는 건데 그 남자는 그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러시아 여자하고 살고 가정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온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소련의 그 도움으로 그 사람이 노동자가 돼 있는데 이탈리아에 한번 귀국해서 여행을 하게 하는 아주 최초로 러시아 소련에서 로켈한 영화입니다. 그 선플라워 영화가 대단히 중요한 영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우연히 보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그 고등학교 때 그것도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놀랬던 게 뭐냐면 지하철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도. 우리나라의 지하도가 그때 1호선이 아마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하도가 지하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데 문제는 오는 남편을 그 러시아 여자와 이탈리아에 원래 본 부인하고 같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이제 왔다가 정지에 나가는데 그 남자가 이제 노동자가 돼가지고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지하철이 나가는데 굉장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이렌 소리가 도대체 뭔가. 근데 우리 때는 70년대 아시다시피 등화관제 훈련이 있었어요. 그죠? 등화관제 훈련 사이렌 소리가 왱 납니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하철이 발달했다 그래도 이 역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관제, 등화관제 훈련은 아니더라도 무슨 훈련을 많이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그것도 한 불과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알았어요. 그거는 등화관제 훈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100m 되는 깊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전철이 빨려나갈 때 굉음, 단순한 굉음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등화관제 훈련과 같은 훈련 소리로 들었던 거죠. 이런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그래서 여행을 한 번은 실크로드를 한 25일 학문적인 이유 없이 간 적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뜻하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은 지난주에도 제가 일본의 교토와 도쿄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학회 발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행 때 학술 여행 때에 시간을 내서 하는 여행. 아주 끔찍같은 여행이죠. 나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알프레드 히치콕과 같은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뭐 캐바레도 가고 있지만 나는 그런 갈 여유는 없으니까 박물관 전시관을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떠남이죠. 여기에서 못 보는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가고 다른 학자들과 만나려고 하는 떠남을 하는 것 속에서 뜻하지 않은 발견들을 부수적으로 해왔다 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10월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교수님께 막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